만약 여러분께서 RRSP나 TF SA가 아닌 뮤추얼 펀드와 같은 일반 금융 투자 상품과 주택 몰기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다면 이 금융 투자 상품을 매각하여 현재 갖고 계시는 주택 몰기지를 상환하시고 다시 몰기지를 대출받아 금융 상품에 투자하시면 새로 대출받는 몰기지 대한 이자는 100% 소득 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주위에 주택 몰기지와 일반 금융 투자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합법적으로 몰기지 이자를 소득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. 이때 주의할 것은 모든 기록을 확실히 잘 보관해서 혹시 나중에 세무상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